나는 무조건 비절개 수술을 받을 거야 이런 분들도 비절개를 하시게 되면 모낭 손상률이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무조건 비절개 수술을 받을 거야 이런 굳은 결의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절개만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은 비절개를 받는 게 사실 좀 더 불리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선천적으로 많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세요 이게 수치 적은 거랑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시거든요 수치 조금 적더라도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굵기가 괜찮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많이 얇으신 경우는 비절개 채취 과정에서 모낭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모낭이 이겨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날카로운 펀치 팁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모낭을 직접 건드리진 않더라도 돌아가는 힘이 모낭을 부비부비부비 하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스트레스인데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날카로운 날로 모낭을 직접 건드리지 않더라도 모낭 어디선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모낭이 뚝 부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굵은 모발이 상대적으로 이 힘을 견뎌내기가 쉽겠죠 얇은 모발은 당연히 손상률이 올라가서 손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곱슬이 굉장히 심하신 경우입니다 동양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반곱슬 정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악성곱슬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곱슬거리는 컬이 피부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우 등처럼 이렇게 이제 비절개 수술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피부 아래쪽에 묻혀있는 모낭의 모양이나 방향을 예상해서 그에 맞춰 그 주변 조직을 잘라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진보인 분들에 비해서 굽어있는 악성곱슬이신 분들이 훨씬 불리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모낭이 꼭 무더발처럼 다리를 쭉 뻗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모낭 손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비절개를 하시게 되면 모낭 손상률이 올라가서 손해를 좀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마가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십니다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가마 부분부터도 연모화가 시작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건강한 모발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연모화될 게 분명한 그 주변 모발을 저희가 채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마가 뒤에 있으시면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당연히 가능한 모낭 수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되세요 이런 분들 역시 비절개로 수술하시기에 사실 적합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가 분명히 좋은 수술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모든 경우에 다 맞는 키는 아니거든요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